내일장을 어떻게 대비할까요? 내일장 미리 보기로 함께 준비해 보시죠. 오늘은 이 스토리의 김태성 본부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시장이 어떻게 이제 연말에 마무리가 될지 마무리 준비를 잘 해야 할 텐데, 뭐 양도세, 대주주 양도세 완화 관련된 관심이 계속 좀 모아지고 있고, 실제로 발표가 될지는 여부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내일 시장 또 이번 주 시장 어떻게 좀 대비할까요? 참 오늘 시장 아마 개인 투자자들이 느끼시기에 참 기가 빨리는 시장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문은 무성하죠. 기대감도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아직까지 확실한 제스처가 나오고 있지 않고, 또 지난주에 나왔었던 어떤 이 확실한 제스처 중에 하나는 부정적인 또 의견을 그러니까요. 갖고 있다 보니까 참 방향성을 탐색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장은 이미 양도세 완화가 된것 마냥 수급이 조금 쏠리고 있다 보니까 이것을 따라가야 되느냐, 아니면 일단 보수적으로 봐야 되느냐, 굉장히 지금 이 선택의 폭이 좀 복잡해지고 있는데요. 글로벌 증시 관련해서도 내일장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오늘 열리는 미국 시장에서 금리 인하 관련한 속도 조절 코멘트가 어떤 식으로 나올지가 저는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좋은 이야기는 다 나왔어요. 우리가 그렇죠. 기대했던 것, 그리고 우리가 불확실성으로 여겨졌던 지표라든지 FOMC 다 나왔는데, 시장이 너무 이제 이렇게 달아오르면 아무래도 이제 미국 쪽에서도 그것을 조금 완화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 고려하고 있지만, 속도에 대해서는 아직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제 거기에 또 일정 쪽으로 빅테크 몇 개의 기업들은 이제 실적 이야기도 이제 가이던스가 이제 나올 때가 이제 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는 그런 뉴스가 나왔을 때 시장의 민감도를 좀 보셔야 될것 어떻게 같아요. 반응하는지. 네, 체력적으로 이제 좀 약하게 반응하는지 아니면 좀 세게 반응하는지, 그것을 좀 보시면서 우리가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좀 줄였다가 늘렸다가 하는 것을 해야 되는 인지는 조금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우리나라 시장 기준으로 보면 딱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수급의 쏠림 현상이 엄청나게 지금 빠르게 나타나고 있고, 혹은 섹터 내에서 이제 수급의 이동이 지금 빠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참 어느 시점에 어느 타이밍에 어떤 종목을 먼저 선 공략해야 되는지도 지금 방향성이 잡기가 어렵고, 그리고 이제 매수를 했다 하더라도 빠르게 또 매도를 하지 못하면 또 수익을 모두 반납하게 되는 그렇죠. 그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수급의 이제 쏠림과 방향성을 좀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이것에 대해서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는 대형주가 답이 될수 있다라는 힌트까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대주주 양도세 관련된 건 기다려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오늘 밤에 미국 시장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코멘트가 나올지, 만약에 금리 인하하는 거 너무 빨리 하지 않을 거다 이런 반응 나오면 시장이 어떻게 리액션을 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여부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일 시장 또 이번 주에도 살펴볼 만한 업종 섹터는 뭘 보세요? 신재생 에너지를 저는 좀 봐야 되지 신재생 않을까라는 에너지.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금리 인하의 가장 큰 수혜로 떠오르는 업종이 우리나라 시장으로 놓고 봤을 때 반도체나 2차전지도 물론 당연히 속해 있죠. 하지만 이제 그 둘을 좀 제외하고 보면 자동차와 신재생 에너지가 지난주에 굉장히 그렇죠. 강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동시다발적으로 그 섹터들이 좀 쉬어가고 있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고민을 하실 것 같지만, 저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도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면서 신재생 에너지 그 안에서 이제 풍력을 한번 좀 체크드리고 싶고요. 일단 신재생 에너지는 일단 기초공사에 들어가는 비용부터가 규모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 그룹사 내에서 돈을 조금 순환을 시킨다든지, 두 번째로는 은행에 가서 빌린다든지, 세 번째 가장 안 좋은 방법, 유상증자라는 게 있죠. 그런데 이제 유상증자보다도 이제 두 번째, 그러니까 이제 은행권에서 돈을 빌림에 있어서 어느 정도 조금 수월해진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러한 에너지 쪽으로 이제 관심도가 조금 더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굉장히 또 많은 이슈들이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대선이라고 하는 이벤트들이 있다 보니, 이거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의 차가 좀 많이 다양하게 나눠지고 있지만, 첨단 제조, 생산, 세액 공제 발표 수혜 안에 배터리 쪽도 있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리는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부품들도 지금 속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은 정권이 아무리 이제 바뀐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큰 틀에서는 밀어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금리 인하의 수혜주들을 미리미리 저희가 잘 모아두는 전략이 필요한데, 그중에서도 신재생 에너지 풍력 쪽을 살펴보고 계시네요. 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내일 그럼 시초가에는 어떤 종목 볼까요?
일단 풍력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크게 두 가지 기업이 네. 먼저 떠올 것 같습니다. CS윈드와 네. CS베어링. 그런데 저는 그 두 기업은 조금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SK오션플랜트를 가지고 SK 나왔거든요. 일단 지난주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접하신 이야기들 중에 이제 풍력주들이 풍력 기업들이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좋은 성과들을 좀 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리포트를 통해서 좀 많이 나왔어요. 이제 소위 말하는 리포트 바를 좀 받아서 지난주 이제 굉장히 좋은 시세를 좀 냈었는데 일단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좀 있죠. 한 가지는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북미 시장에서 지금 정책적으로의 변수가 내년에 어떻게 이제 변화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것은 이제 트럼프 정부가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 사실 신재생 에너지에게는 안 좋을 수 있을 그렇죠. 그런 상황이 높거든요. 뭐 이건 풍력뿐만 아니라 태양광도 그렇고 네. 2차 전지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지금 신재생 관련 에너지 주들은 변동성을 좀 보일 수 있긴 하나 그래도 전체적으로 큰 그림에서는 큰 틀 자체가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재생에너지 쪽으로 좀 가닥을 잡다 보니 바이든 정부 때만큼 비중이 그렇게 크진 않아도 우리가 우려할 만큼 갑자기 뭐 철수를 한다거나 갑자기 안 쓴다거나 아니면 배제를 한다거나 그럴 가능성은 현저히 낮으니까 계속해서 이제 추적 관찰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제 주식시장에 항상 변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북미 매출이 가장 많은 저는 CS 그룹주들보다는 북미 매출이 상대적으로 적은 쪽을 한번 공략을 해보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SK 오션플랜트를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SK 오션플랜트 같은 경우에는 대만 쪽에 이제 매출 비중이 굉장히 큰 나라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난 대만도 지금 신재생 에너지 정책을 통해서 이 대규모 수주 발주를 진행을 해준 상황이에요. 그렇다라는 것은 SK 오션플랜트가 수주 잔고가 많다라는 것을 또 의미하거든요. 최대 이제 3년 동안에 이제 수주 잔고가 꽉 차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 이제 SK 오션 플랜트는 앞으로 북미 시장에 진출할 가능성 높다라는 이야기가 슬슬 나오는 기업이라서 북미의 어떤 변수에도 저는 대응할 수 있는 선제적으로 좀 대응할 수 있는 체력 자체가 잘 갖춰져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특수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해군에서 쓰는 특수함대를 또 만드는데 이 SK 오션플랜트가 참여를 합니다. 그쪽에서 일회성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수주잔고 또한 지금 추가로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실적보다는 훨씬 더 좋은 실적을 낼 수 있는 기업이 바로 이제 SK 오션플랜트가 아닐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바로 가격 전략까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SK 오션플랜트가 최근에 조정을 받은 것은 CS 그룹주들의 조정 때문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네. 이제 바닥을 좀 딛고 올라오고 있는데 상승이 아니라 저는 기존 가격으로 회귀하고 있다, 회복하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돼서 부담 없이 그냥 현재 가격에서 저는 공략을 하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16,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손절하셔야 됩니다. 이 기업이 16,000원 이탈하면 CS 윈드는 아마 더 큰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그때는 좀 추세가 바뀌는 혹은 환경이 바뀌는 부분이 되니 고려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제 올라오게 됐을 경우에는 25,000원이라는 가격대를 저는 1차 목표가 제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 오션플랜트를 내일 시초가에 공략해보겠습니다. 금리 인하의 수혜주 잘 선별하고 계실 텐데 관심 종목에 한번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김태성 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전략, 또 종목까지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